안녕하세요. 미나리닷컴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동대문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도 이 브랜드는 당연히 이런 게 나왔구나 뭐 요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동대문에 나와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번 주부터 눈이 더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집들 보여드릴 거예요. 누나, 응? 저희 빨리 옷 찍으러 가야 되는데 카페 앉아서 뭐 하세요? 왔잖아, 여기. 에? 여기가 도매야. 여기 옷가게라고요? 카페라니. 요즘 도매 스케일이 이래. 장난 아니지? 여기는 어떤 집이에요? 설명 조금만. 여기가 내가 동대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집은 이미 탑이었어. 근데 여전히 옷을 너무 잘하시고 최고 트렌드를 앞서가시고 소재나 바느질 뭐 어느 하나도 흠잡을 곳이 없는 집이지. 내 스타일 발견했어. 너 근데 뭐라 그러면 안 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짜잔! 너무 예쁘지? 카라 봐. 니트예요, 이거? 오, 니트. 모헤어, 모헤어. 모헤어가 뭐예요? 양모, 양털. 그냥 일반 편죽이 아니고 이게 스파시 조직이라고 해서 짜기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를 비싼 실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짜놓고 카라 봤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셀렁 같지 않아? 셀렁은 너무 예쁘지 않아? 거기다가 대박.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난 핑크가 잘 어울려. 너무 예쁘지? 사랑스러운 핑크와 깔끔한 세일러 느낌의 화이트. 봐봐. 너무 예쁘지? 이렇게 좀 다크한 데님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어떤 컬러를 매치해도 잘 어울려. 이런 느낌? 봐봐, 가을이잖아. 난 요 컬러도 마음에 들어. 어때? 가을 분위기 나요. 네. 그리고 톤온톤으로 이렇게 스카이블 얹어주잖아? 요러면 또 되게 어려 보인다? 요거를 여러분 요렇게 입는 것도 좋은데 집에 여러분도 이런 단가라 티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포인트 없잖아. 이렇게 그럼 누가 옷잘 입었다고 그래. 근데 어때? 진짜 완전 틀린다. 다르지? 여유 있고 세련돼 보이지 않아? 요거 니트 하나 딱 얹어줬는데?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양가죽 자켓입니다. 램스킨인데 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이 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자켓이라 그러면 좀 기본 하프까지는 오는데 이거는 좀 짧네요? 아니야. 요즘 내가 뭘 했어? 크롭이 대세야. 올해는 외투를 여러분 길게 입으면 촌스러워. 이너를 살짝 길게 입으시더라도 외투는 짧게. 요거 같은 거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요렇게 입는 거. 이너를 전부 다 아이보리 톤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요렇게 포인트로 요렇게 입으시면 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지. 요 컬러는 블랙이에요. 블랙은 전 좀 더 가볍게 요런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데님에 기본 줄무늬 티셔츠에 블랙으로 마무리. 이런 단가다는 저도 집에 있어요. 청바지랑. 있잖아.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이템이잖아. 네. 근데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소재로 된 아우터로 마무리를 딱 해주시면 정말 있어 보여요. 이번에는 소재가 남달라, 남달라. 이 집은 소재가 진짜. 소재가 이 집은 정말 소재가 남달라. 짜라란! 나 실크인 줄 알았잖아,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보여? 이 차르르한 이 느낌 보여? 너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 구김이 안 가. 한번 구겨보세요, 손으로. 이건 원래 약간 한번 이렇게 워싱이 돼 있는 원단이라 구김이 잘 안 가. 면이나 나는. 너무 구김 많이 가잖아. 나갈 땐 이쁜데. 갔다 와서 벗어놓으면 또 완전 걸레짝대. 막 걸레가 잘 진짜.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컬러도. 너 이런 컬러 봤니? 로얄 블루. 너무 예쁘지 않아? 로얄 블루. 저 같은 페알못은 절대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너 같은 페알못을 위해 사장님이 준비하셨어. 베이직 컬러. 이런 거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난 먹색. 먹색. 이 먹색이 의외로 너무 예쁘다. 안에다가 검정 레이스 나시 같은 거 있고 약간 오픈해서 연출을 해주면 섹시한 느낌도 나.
지적이면서 섹시한 느낌. 나 같으면 블랙은 약간 드레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볼 것 같아. 이 진한 먹색을 블랙 팬츠에 오픈을 해서 안에는 탑 같은 거를 하나 입고 살짝 노출이 있게. 아까 나시탑 이런 거를? 나시탑을 입어도 되고 뭐 안 입어도 상관없어. 사진 있으시면. 약간 내 이런 말 해야 되나? 약간 오렌지색 같아. 야! 그리고 나는 과한 게 싫다. 과한 게 1도 싫고 내추럴하게 입고 싶다. 그럼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연한 그린 카키톤에 아이보리 팬츠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 별다른 코디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재감들이 있는 옷들은 코디에 오히려 신경이 쓸 게 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지. 오, 김피디 봐봐. 대박이지? 청바지 너무 예쁘지? 청바지가 앞에 슬릿이 있다고 하시던데 진짜네. 장난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동대문 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진짜 절개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 돈이거든요. 보통은 우리 시장 다니면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만 나와. 근데 이 집은 데님이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나와.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보통 스몰이 26, 미디움이 28, 라지가 한 30? 20, 29, 30. 그럼 엑스라지는 뭐 31, 32까지도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스몰인데 난 기네. 20은 좀 나한텐 기네. 김PD 어때 이제? 대박이지? 저희가 기본템들도 너무 잘 맞는데 기본템들 안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이 집이 원래 베이직도 진짜 잘하는 집이거든? 근데 사실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다른 집에도 많고 내가 말했잖아. 소재에서 정말 마술사. 소재의 마술사인 집이라고. 그래서 소재가 특이한 옷들을 골라봤어. 그래서 소재가 너무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집엔 베이직한 것도 굉장히 많아. 사실은 저희 미나리닷컴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이 집이 어딘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미나리 언니 저 집 같구나. 아마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 신상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셔서 소재의 마술사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멋진 신상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같이 동대문 시장 구경 여기저기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많은 눈요깃거리가 되셨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걸어놔. 안녕.